안녕하세요.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내천역 최고 직급자가 이야기하는 3분 Q&A.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처음 시작했어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바로 제품 사랑입니다. 제품과 사랑에 빠지는 거, 이것만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을까요? 라고 다시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이 진짜 제품을 안 써요. 본인 회사의 제품도 안 쓰고 제품을 사랑하지도 않아. 그냥 보상 플랜 듣고 보상 플랜이 좋아서 사업을 해. 그리고 보상 플랜만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래. 그 다음 사람들 현혹시켜. 요 말로, 요 입으로. 예. 이러면은 이분들은 절대 오래 못 가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요. 떴다방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회사 갔다가, 저 회사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의 아주 공통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품을 잘 몰라요. 이 회사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제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나 제품 그냥 제품 좋지, 우리 회사 제품 좋지,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절대 성공 못합니다. 제가 이 업계에 있는 많은 성공자들을 알잖아요. 그분들하고 만나보면요, 이분들은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뭐 각자의 특징들은 다른 것이고 공통적인 거 하나, 제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굉장히 아끼고 제품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우리 회사의 제품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 피부도 보시면 반짝반짝 거리죠. 제가 굉장히 건강해졌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회사의 제품 덕분이죠. 제품을 사랑하고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니까 이게 진심이 되고 그래서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보상 플랜 가지고만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다른 회사의 보상 플랜이 좋아 보여. 그러면 그 보상 플랜을 회원업계에서 가버리거든요. 근데 제품에 한 번이라도 빠져보신 분들은 절대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 회사의 제품이 너무 좋아서 사업을 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여러분들의 레그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람의 기본인데 왜 많은 분들이 기본을 안 할까요? 제가 보면요, 실패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다수, 거의 100%라고 보면은 그분들은 보통 제품에 대해서 사랑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진짜 제품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제품이 정말 사랑스러운가? 나는 우리 제품을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어디 가서도 정말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사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현역 최고 직급자가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3분 Q&A에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요.